절기 소서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서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정오를 전후로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반면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를 넘나들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한낮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낮겠지만 계속해서 한낮에는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도 여전히 높아 더욱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비의 양이 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에 따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일부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가 되면 그 밖에 중부와 전라권,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 산지는 1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는데요. 초속 12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에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낮이 되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시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절기에 걸맞게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 지역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